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 네, 찾으셨으면 18절부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이 말씀으로 피차 복종하라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1년에 한 번 지키는 부부의 날이죠. 물론 교회에서는 부부주일이라 이렇게 정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부부의 날 21일이라고 해서 둘이 하나 되었다고 해서 부부의 날로 지키는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부부의 문제만 잘 해결이 되면 사실은 근본적인 문제는 안 생깁니다. 부부의 관계가 금이 가고 문제가 생기면 다른 것이 아무리 잘 돼도 그 문제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 신앙생활도 부부의 관계가 행복해야 신앙생활도 잘할 수 있지, 이게 부부관계 금이 가버리고 부부의 문제가 생겨버리면 이 신앙생활에도 대단히 문제가 생기고 맙니다. 그래서 이 부부의 문제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고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오늘 이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읽은 이 말씀이 부부의 관계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도 지으셨죠. 매일같이 그렇게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잖아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총 만드시면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보시면서 보시기에 좋지 않았더라 하는 말씀이 2장, 창세기 2장 18절에 처음 나와요. 처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라는 말씀이 나와요.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 한 모든 것을 만드시고 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씀으로 계속 이 마지막을 채워가시더니 2장 18절에 와서는 좋지 않았더라 하는 말씀을 처음으로 하시는데 그 처음으로 하신 것의 내용이 뭐냐면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았더라 라는 말씀을 하세요.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았더라.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누구든지 혼자 있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유독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사를 주셔서 그래서 혼자 있는 것이 좋고 혼자 있는 것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지 그 외에는 혼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좋게 여기지 않으셨어요. 그러므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있으면 좋지 않아요. 심지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혼자 있게 되는 경우는 병이 오기도 해요. 우울증이 오기도 하고 말이죠. 공황장애가 오기도 하고 정신적인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관계를 맺고 그 관계 가운데 그 관계가 문제가 생겨서 그걸 해결하려고 애를 쓰고 기도하고 이러는 가운데 그래도 사람이 살아갈 수가 있지. 그렇지 않고 혼자 살면 뭔가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혼자 사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고 돕는 배필을 지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20절부터 보면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관계를 맺어주시는데 그 첫 번째 관계가 뭐냐면 남자와 여자가 부부가 되는,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되는 이런 부부 관계를 가장 처음 관계로 맺어주시는 것을 봐요. 부부 관계는 가장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맺어주신 관계예요. 또 모든 관계의 가장 중심적인 관계가 부부 관계예요. 하나님이 가장 시초의 관계를 맺어주셨고 모든 관계의 가장 중요한 관계로 만들어주신 것이 부부 관계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 그러므로 이 부부 관계에 금이 생기면 다른 모든 문제에도 금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가장 중심이요, 핵심이 문제에 금이 생겨버리니까 다른 거에도 다 금이 생기고 만다 말이죠. 그래서 왠지 모르게 신앙생활도 그렇고 사회생활도 그렇고 문제가 조금 있는 분들을 가만히 보면 부부관계에 뭔지 모르게 금이 가기 시작한 거예요. 금이. 그래서 본인이 표시는 안 내는데, 뭐 본인이 뭐 그렇게 이야기는 안 하는데,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결국 부부관계에 깊은 금이 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부부관계가 행복해야 돼. 부부관계가 온전해야 돼. 그래야 신앙생활도 온전해지고 사회생활도 온전해지는 겁니다. 처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부관계를 주셨을 때에 아담에게 여자 하와를 하나님이 주셨을 때에 아담이 처음 보면서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담은 하와를 보면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가장 중요한 존재라 이거죠. 가장 사랑스러운 존재라 이거죠. 나에게는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라는 것이죠. 아담은 그저 하나님이 주신 그 하와를 볼 때에 보기만 해도 좋았고 같이 있기만 해도 좋았고 생각만 해도 좋았고 무슨 일보다도 가장 우선적이었고 무슨 일보다도 가장 중심 인물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붙여주신 하와였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처음에 부부관계를 주셨을 때에 아담은 이 하와를 생각할 때 그저 좋았던 거예요. 그저 좋았던 거예요. 하와가 옆에 있어도 좋고 떨어지면 보고 싶고 생각만 해도 좋고 그저 마음속에 하와 생각하면 감탄이 나오고 이게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부부관계에 있어서 남자의 모습이에요. 여자는 어땠나? 하나님께서 여자 하와를 남자 아담에게 주실 때 돕는 배필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돕는 배필로 주셨다. 헬퍼로 주셨다는 겁니다. 헬퍼로. 남자는 강하고 위대하고 여자는 그저 밑에서 돕는 배필 정도밖에 안 되는 약한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대단히 웃기는 사람들입니다. 힘이 있어야 돕지요. 지혜가 있어야 돕지요. 능력이 있어야 돕지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 아담의 갈비뼈를 빼가지고 하와를 만들었으니까 여자, 하와라는 존재는 그냥 남자의 갈비뼈 하나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혹 있습니다만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도우려면 도움받는 사람보다 힘이 있어야 됩니다. 지혜가 있어야 돼요. 무언가 뛰어난 능력이 있어야 돕지. 그렇지 않고는 도울 수가 없어요. 어떤 면에서든 간에 아담을 도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가 하와였어요. 그는 헬퍼였어요. 헬퍼. 약한 자가 아닙니다.
강한 자입니다. 충분히 아담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자로 하나님께서 하와를 주셨어요. 그러므로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는 아담은 그냥 하와를 보기만 해도 좋고 옆에 있으면 그저 좋고 생각만 해도 좋고 그냥 하와는 아담에게는 너무너무 기쁜 감탄스러운 이런 존재였고 하와는 아담을 어떻게든 도와야 돼요. 어떤 면에서든 간에 아담을 잘 도와야 아담이 아담으로 있을 수 있도록 하는 사람이 바로 하와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날도 남자는 결혼해가지고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애기가 되어갑니다. 여자는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더 강한 엄마가 되어갑니다. 그래서 집에 아들이 몇입니까? 그러면 예, 우리 집에 큰아들 하나하고 작은아들 하나 있습니다. 큰아들은 남편이고 작은아들은 아들이에요. 이런 경우가 대부분의 가정이에요. 남편인데 힘이 있어서 뭔가 그 가정을 끌어가는 것 같은데 가만히 현미경을 가지고 그 가정을 들어보면 남편이 절대로 못 끌어갑니다. 아내가 한마디 뭐라고 하면 남편을 음해기주고 해야지 거기다가 남편이 뭐 어쩌고 저쩌고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물론 그런 가정이 있기는 해요. 아유 우리 집은 그래도 제가 이끌어갑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이끌어가는 것 같지요. 심각한 문제가 생기면 아내 앞에 한 말도 못합니다. 그냥 밖에 나가서나 무슨 자기가 대단히 힘이 있는 것 같고 그러지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처음에 인간을 만드실 때부터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점점 세월이 올수록 남자는 아기가 되어가요. 그래서 응석이나 떨고 아내 앞에서 응석이나 떨고 뭐 하면 아내가 칭찬이나 해주면 그냥 좋은 줄 알고 그러고 살고 아내가 몰라주면 섭섭해가지고 말이죠. 견디지도 못하고 어쩔 줄을 몰라요. 그래서 그게 정상이에요. 남자는 그저 아내의 관심이 있어야 되고 아내의 칭찬이 있어야 되고 아내가 옆에서 그래도 좀 둥기둥기하면서 이렇게 밀어줘야 그래야 남자가 힘을 내지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남자가 힘을 내지 못합니다. 집에 들어가서 아내가 조금이라도 화를 내고 얼굴이라도 인상을 좀 그리고 괜히 기분이 좀 안 좋아 보이면 그 다음에 남자는 아무 일도 못해요. 뭐 하는 것 같지만 뭐 제대로 그러나 남자가 무슨 일을 해도 여자는 무슨 일이라도 다 합니다. 남자가 화를 내든지 기뻐하든지 뭘 하든지 여자는 관계없어요. 여자는 다 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존재예요. 그래서 여자는 헬퍼로 지음을 받았어요. 헬퍼로. 그래서 이런 관계로 아담과 하와가 지내게 되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는데 이 하나님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불순종한 게 문제였어요. 안 그러고 그냥 있었으면 그저 남편은 아내가 좋기만 하고 생각만 해도 기쁨이 있고 감탄스럽고 그런 인물로 남편이 되었고 그냥 아내는 남편을 어때든 옆에서 돕고 남편이 남편 되게 하고 아담이 아담 되게 하는 것만 해도 아내에게는 기쁨이고 하와에는 기쁨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나니까 하나님을 소홀히 하고 나니까 이 아내와 남편의 문제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남편인 아담에게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게 하셨어요. 그리고 아내인 하와에게는 아이를 낳는 해산의 고통을 당하도록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떠난 남편 아담과 아내 하와는 이제 남편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남자다운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해. 아내는 아이를 낳고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출산한 다음에 그 아이를 가슴에 안고 둥기둥기 아이를 힘들지만 키워갈 때에 비로소 아내다운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이때부터 남자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남편으로서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여자는 아이를 출산하고 그 아이를 잘 힘들지만 잘 키워갈 때에 비로소 아내다운 모습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모든 가정의 모든 부부가 잘 살아가려면
남자는 얼굴에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저주의 결과이지만 얼굴에 땀을 흘리면서 일을 해야 돼. 여자는 출산을 해서 그 아이를 힘들지만 가슴에 안고 잘 양육해 가야 됩니다. 이것이 뒤바뀌어 버리면 남자는 남자다운 모습을 찾기가 어렵고 여자는 여자다운 모습을 찾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남자는 의존적이에요. 여자는 강합니다. 남자는 땀을 흘리며 일을 해야 돼요. 여자는 아이를 낳고 잘 양육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이때까지 이제 남편과 아내는 이런 모습으로 지내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집안에서 못 하나만 박더라도 남자는 벽에다가 못을 하나 박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못 가지고 망치 가지고 잘 박습니다. 그런데 못 하나를 박더라도 아내의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저 못 하나 박고 나서 아내의 아무 관심이 없으면 다음부터 절대로 못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아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의존적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못 하나를 박고 났는데 옆에서 아내가 아유 그 못 든든하게 잘 박으셨네요 이러면 그 다음부터 못 10개 100개도 박을 수 있어요. 그런데 못을 박아놨는데 아내가 아무 관심도 없고 집에서 나는 설거지도 잘하고 청소도 잘하고 열심히 내가 부지런히 살아간다고 자기 할 것만 하고 나면 다음부터는 절대로 못 받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그런데 아내는 못을 박는데 남편이 칭찬을 해주든 말든 전혀 관계가 없어요. 자기는 필요해서 못을 박는 거예요. 벽에 못을 박기가 어렵지만 그래도 상황이 안 돼서 내가 못을 박아야 되면 여자는 못을 박는 거예요. 그런데 남자의 관심과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남자가 칭찬을 해주면 좋긴 하지만 여자는 의존적이지 않아요. 헬퍼예요. 돕는 자로, 강한 자로, 능력이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처음에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못이 필요해서 박는 것이지 남편이 칭찬을 해주도록 바라면서 박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그 중에 물론 사람에 따라 조금 다를 수는 있죠. 그래서 남편이 어우 여보 힘도 없는데 그 망치질 해가지고 못 잘 박았네. 뭐 그렇게 해줘봐야 여자가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물론 그런 말이 조금은 도움은 될 수 있지만은 여자는 그 말이 그렇게 필요가 없어요. 근데 남자는 꼭 필요해요. 박을 수 있는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벽에다 못 하나 박았다고 뭐 그게 대단한 거라고 아무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자의 관심이 있어야 돼요. 여자의 말에 칭찬이 있어야 돼요. 이게 참 신기하게 만들어졌어요. 못을 박으면서 땀을 흘려요. 그 땀을 흘린 걸 옆에서 여자가 칭찬을 해주고 관심을 보여주면 그것보다도 훨씬 많은 땀을 흘리고 그것보다도 훨씬 많은 못을 박더라도 행복해요. 옆에서 아내가 따뜻한 한마디 해준 건데 그리고 그 못 박아줬다고 옆에서 애교점 떨면서 시원한 물이라도 하나 갖다 주는 건데 이게 남자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큰 힘이 돼요. 여자는 말 한마디 해주는 게 돕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시원한 물 한 잔 떠와서 애교 섞인 콧소리 한마디 해주는 게 그게 헬퍼로서 하는 일이에요. 이렇게 살면 부부관계가 원만해요. 그리고 아름다운 부부관계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죄 지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그렇게 하셨는데 남자가 얼굴에 땀을 흘리지 않아 게으르게 빈둥빈둥 놀면서 여자의 관심만 살려고 그냥 여자 옆에서 애교만 떨고 그래요. 그러면 그럴수록 여자는 점점 더 그 남자에게서 멀어지기 시작해요. 남자다운 면모를 전혀 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내 아내로부터 사랑을 받을까? 몸매라도 좀 어떻게 좀 가꾸어 볼까? 이래가지고 그냥 헬스장에 가가지고 갓바가 나오게 그렇게 막 운동을 하고 이래가지고 울룩불룩하고 그렇게 만들어놔가지고 아내로부터 사랑을 받을 줄 알았는데 그 외에는 다 게을러. 그래서 아내가 남편을 보는 눈이 남편으로 보지를 않아요. 저건 맨날 가가지고 운동만 하고 온다고 헬스만 하고 온다고
얼굴에 땀을 흘려야 되는데 땀을 흘리지 않고 다른 것 가지고 아내에게 관심을 쏠려고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다 이거예요. 아내는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잘 키우면 그리고 때때로 남편을 잘 돕고 가면 남편에게 항상 관심을 보이면서 가면 그러면 사랑을 받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나는 열심히 청소하고 부지런히 설거지하고 밥하고 그리고 때때로 필요하니까 내가 나가서 돈도 벌고 이렇게 와서 내가 가정을 살려야 되겠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 그러면 그럴수록 남편의 관심으로부터 멀어지고 남편의 사랑으로부터 점점 떨어지기 시작해요. 아이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맡기고 나가가지고 열심히 부지런히 일해서 가정의 가계를 책임지고 경제적으로 가정을 책임지겠다고 뼈가 으스러지려고 일을 했는데 이상하게 남편은 그 아내에게 별 관심이 없어요. 아내에게 사랑이 안 가는 거예요. 열심히 뼈가 으스러지도록 사는데도 불구하고 아내에게 사랑이 안 가요. 왜? 아내가 아내다운 면을 상실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부가 열심히 살아가서 인꼬부부 같은데 자세히 현미경으로 들어보면 인꼬부부가 아니고 따로 굽밥이에요. 따로 굽밥. 인꼬부부 같은 모습은 있는데 완전히 따로 국밥인 이런 부부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소홀히 하고 떠난 그 부부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남자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게 하셨고 여자는 아이를 낳는 해산의 고통을 당해서 그 아이를 키우는 이런 일을 당하게 하셨어요. 그러므로 그걸 잘 감당해내야 남자는 남자답고 여자는 여자다운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렇게 남자답게 여자답게 산다고 해도 부부로서 행복하게 살기는 만만치가 않아요. 결혼을 해서 처음에 단꿈에 젖어들어서 그래서 누구보다도 더 행복한 부부로 누구보다도 더 행복한 가정을 이루겠다는 건 모든 남자나 모든 여자에게 관심거리예요. 그러나 살아보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려고 이 여자와 결혼했던가, 내가 이렇게 살려고 이 남자를 남편으로 받아들였던가, 서서히 불평이 늘기 시작하고 불만이 늘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형식적으로 붙어서 살긴 하지만 내용적으로는 이미 이혼이 되는 이런 부부가 허다하게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죄의 결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산 인간이 정말로 부부답게 살 수 있을까? 그런 방법은 없을까? 이런 꿈은 우리가 가질 수 없을까? 그런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그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 5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해요.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것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앞서서 해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주셨어요.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 넣어주셔서 그래서 생명이 되었어요. 사람이 생명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어주셔서 생명이 된 거예요. 생명.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을 떨어져서 살 수가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무관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소홀히 하고 멀리하고는 절대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가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생명이 된 것이지 다른 짐승들하고는 달라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해야 남자는 남자다워지고 여자는 여자다워질 수 있어요. 부부는 부부답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일에 취해서 살아가는 사람, 자기 취미에 취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돈에 취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온전한 부부관계와 행복한 가정을 이루겠다고 생각하면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남편도 아내도 하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남편,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아내일 때 그 남편과 그 아내는 정말로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정말로 복되게 살아갈 수 남편이 남편의 길을 걷지 못할 때 하나님의 영이 속에서 꾸짖어 주세요. 하나님의 영이 속에서 책망해 주세요. 그래서 다시 바른 길로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아내가 아내의 길을 걷지 못할 때 그 속에 성령에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꾸지람을 들어요. 책망을 들어요. 다시 아내의 모습으로 돌아오게 만들어 주세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남편은 남편이 될 수 있고 아내는 아내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늘 우리 늘사랑의 모든 남편과 모든 아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돼. 성령 충만. 자,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밖에 나가서 얼굴에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일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시고 그를 도우셨던 것을 집에 들어오면 아내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아내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얼굴에 땀을 흘리면서 일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시더라, 이렇게 역사하시더라. 아내는 집에서 해산하는 고통을 통해서 낳은 아이를 양육하면서 너무 힘들지만 그 아이를 믿음으로 잘 양육해야 할 때 하나님께서 아이를 양육하는 어머니에게 동행하시며 도와주세요. 여보 그래, 내가 집에서 이 아이를 키우는 동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해 주셨어, 이렇게 도와주셨어.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남편에게 간증하는 겁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남편이 이야기하고 아내가 이야기하고 간증거리들을 서로 이야기하며 노래도 하며 말이죠. 그러면 남편과 아내가, 얼굴에 땀을 흘린 남편과 아이를 키우느라 힘들어하는 그 아내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런 삶을 이루어갈 수가 있어요. 성령이 충만할 때, 성령이 충만할 때. 뿐만이 아니라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얼굴에 땀을 흘리며 살아가는 이 남편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이를 출산하여서 그 아이를 키우느라 지혜롭게 키우느라 애쓰는 그 아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부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 충만한 길 외에는 부부가 부부답게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것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것.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남편,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아내일 때 그 남편과 그 아내는 누구보다도 더 행복한 부부요, 누가 뭐라 그래도 원한 것 같은 인꼬와 같은 이런 부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고 나서 아내에게, 남편에게 말씀을 주고 있죠.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가 교회가 교회의 머리가 되듯이 남편을 머리로 삼으라. 교회가 그리스도에 순종하듯이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다. 그것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다. 모든 아내가 남편을 돕는, 남자를 돕는 여자로 창조된 모든 아내가 남편에게 무관심하지 아니하고 남편이 집에서 나가든 밖에서 집에 들어오든 밖에서 무슨 일을 하든 집에 들어와서 어떤 생각을 하든
전혀 무관심하고 자기 일만 열심히 성실하게 자기 신앙만 제대로 지켜가면 된다는 식으로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 남편에게 관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남편을 순종하라, 복종하라는 말씀은 남편에게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는 말씀이고 남편을 머리처럼 생각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감동하셔서 부부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방법이에요. 성령에 충만해야 되겠지만 아내는 남편을 머리로 생각하고 그 남편에게 순종하고 매사에 관심을 남편에게 두라는 겁니다. 남편을 돕는 헬퍼로서 일을 잘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아내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남편이 굳이 아내가 하는 사사건건 관심을 보이지 않아도 관심을 갖지 않아도 살아갈 능력은 있어요. 그러나 남편은 그렇지 않아요. 아내의 관심이 없으면 남편으로 서질 못합니다. 남편이 이야기했을 때 아내가 그 말에 그래도 지혜롭게 순종해 주지 않으면 남편은 살아갈 힘이 없는 것입니다. 껍데기만 건강한 모습처럼 든든한 모습처럼 있지만 속은 텅텅 비어버리는 것입니다. 뭘 해도 즐거움이 없어요. 무슨 일을 해도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참 신기하게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서 하와를 만드셔서 그런지 남편에게는 그 갈비뼈가 뽑힌 그 자리에 빈 허전한 구석이 있어요. 그걸 아내가 관심으로 채워줘야 돼. 관심으로 채워. 무슨 일을 하든지 관심으로 아내가 채워줘야 그 빈 자리가 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제서야 비로소 남자는 얼굴에 땀을 흘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 아내가 열심히 부지런하게 신실하게 살아왔는데 왜 남편과의 관계는 완전히 엉망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방법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모릅니다. 남편이 아내를 모릅니다. 그저 아내는 아내로서 남편은 남편으로서 똑같은 줄 알고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런데 그 관계는 완전히 깨져버리고 맙니다. 관심을 떼지 말라는 겁니다. 남편의 사사건건에 관심을 떼지 말고 항상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북돋아주고 위로해주고 이것이 남자를 돕는 헬퍼로서의 여자의 모습이에요. 이걸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남자는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하듯이 그래서 그 몸을 교회를 위해서 주었듯이 남자는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라는 겁니다. 심지어 자신의 몸을 내어놓기까지 아내를 사랑해 주라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아내는 남편의 빈 갈비뼈의 부분만 채워주면 될지 몰라도 남편은 아내 전체를 채워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열심히 땀을 흘리며 일하고 열심히 땀을 흘린 모습으로 아내를 사랑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베소서 5장 6장에서 오늘 부부에게 주신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부부답게 행복하게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수십 년을 살아도 그 마음이 변치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 그런 부부에게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에 충만하라, 성령에 충만하라 이 방법을 주셨고 두 번째는 피차 복종하라, 복종하라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그래서 허전하고 빈 마음을 채워주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되 그 몸 전체를 들여서까지 아내를 사랑함으로
복종하라는 겁니다. 이럴 때에 비로소 아무리 세상이 어수선 할지라도 부부의 관계가 든든해질 수 있고,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부부의 관계가 든든하면 나가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남자나 여자나 무슨 일을 하더라도 힘이 있는 겁니다. 기쁨이 있는 겁니다.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깨지면 모든 것이 깨집니다. 부부의 날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우리 늘사랑의 모든 부부들이,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누가 보아도 인꼬부부인 것 같은데 자세히 보면 따로국밥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남편도 성령으로 충만하고 아내도 성령으로 충만하고 피차 복종하는 남편과 아내가 되어서 든든한 부부관계로 이 땅을 기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부부의 날을 맞이하면서 오늘도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나누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알게 하시고 남편이 아내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